아이고, 아유 졸려. 야, 졸려. 아빠도 졸려 지금. 아. 그래, 좀 쉬어요. 이러고 자는 거야? 살짝 졸았어, 진짜로. 아, 피곤할 만하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뭘 많이 했어. 뭐야? 누가 또 와? 누구세요? 택배. 얼굴이 보였어. 응? 뭐?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아직 못된 것만 배웠네. 혼자 있는 애들이 원래 빨리 커. 어휴. 아, 참 잘생겼다. 둘이서 원래 친하세요? 네, 제가 아끼는 동생이에요. 아, 진짜로. 아, 저녁 축하드립니다. 어, 야, 뭐, 어, 그래. 너 이제 가냐? 네? 아, 진영이가 이제 가야 돼. 네. 어, 나 형님 처음 와요. 야, 어. 야, 그냥 이래? 이거, 형 선물 샀어. 뭔데, 이게? 이거 선물 또 형, 이제 엄청 더울 때 촬영해야 되니까. 아, 시원한 거 넣어 먹으라고. 고맙다, 야. 난 너한테 선물을 못 줬는데. 마스크 벗어도 되죠? 벗어, 벗어. 아, 깔끔하게. 아이고. 다들 열심히 하는 거. 어, 근데 둘이 분위기 너무 비슷해, 둘이. 훈훈하네, 정말. 어우. 진영이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아끼던 동생이고요. 참 고맙게도 잘 따라요. 뭐 가수로 시작을 하면서도 배우 활동도 아, 같이 그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가 공통 분모가 많았고요. 그런 고민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아. 뭐야? 아니 그 친구 만지고인 줄 알았어. 아, 친한 동생이야. 아, 진영인 줄 알았어. 아, 진영이 만지고인 줄 알았어. 진영 씨를 이렇게 그냥. 아, 이쁘다 그러니까 드라마 어때? 드라마 거의 다 찍었어요. 한 두세 달만 찍으면 끝이에요, 이제. 금방이야, 이제? 네. 잠 못 자고 있어? 한 일주일 정도 좀 제대로 못 잔 것 같긴 해. 형이 앞길이에요. 여름에 이제. 큰일 났어, 나 좀. 형은 그러면 2PM 형들 앨범. 그치? 그리고 아, 드라마. 예전엔 맨날 겹쳤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텀을 뒀고. 그쵸, 형들 나이도 있고. 뭐? 아, 저런 말 했구나. 어. 맞아, 둘이 진짜 친한가 봐요. 막 팩트폭격. 돌아왔으니까 힘을 줘야 될 거 같아. 그래가지고. 역사구만, 역사.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제가 힘들 때 많이 절 이끌어줬던 좋은 형입니다. 그리고 형이 되게 노력파잖아요. 자기 관리도 되게 철저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뭐, 집을 한번 봐보자. 봅시다. 자, 여기가 현관. 여기 완전 운동방이네. 여기가, 여기는 옷방이야, 여기가. 아. 왜 웃지? 이게 뭐야, 이게?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내 옷방보다 거들었다. 일부러 이렇게 해도 어려울 텐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약간 동묘시장 스타일인가? 아, 동묘시장 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구우잖아요. 그 나오면 안 되냐? 봐봐요.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남이 안 봐도 되게 정직한 형이라서 자기 관리도 되게 철저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동묘 완벽했는데, 모든 날이 좋았는데. 일단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옷방만큼 제가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바빴어요. 제가 13년을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아, 13년 동안 쌓아놓은 그래서 거예요? 그냥 뭐 끝나갖고 집에 들어오면 옷만 바로 집어던지고 그냥 나오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변명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에요. 갑자기? 네. 아, 집 청소를 못 해갖고 이건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했다고 봐도 될. 아니. 그렇죠, 약간 방치. 어이구, 진짜 심하다. 아, 근데 너무 많다.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영이 좀 놀러 갔었을 때도 알았는데 느꼈는데 진영이가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봐봐. 뭐요? 아, 심하다. 티셔츠지. 이 정도면 거의 고양이 그 아니. 시키고 닦는 걸레랑 상관없. 다를 바가 없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제일 오래된 게 몇 년이에요? 2006년 아직도 저기 쭉. 버리기 아까운 건가요? 뭐 버리는 걸 잘 못해요? 내가 2010년도부터 입던 거야. 약간 빈티지야. 오래된 냄새 내 맡아. 오래된 냄새가 나요. 오래된 냄새 난다고? 네, 뭔가 그 뭔지 알죠? 이것도 10년 된 거 같아. 형 이제 떠나 보내줄 때가 됐어요. 과거를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야, 이거 비아에서 나보고 준 거예요. 아, 준 거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아, 이건 내 굿즈야. 내 잠옷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는 의미 있는 옷이죠. 아이고, 이거는 내가 홍보대사 하고 있는 옷이야. 아이고. 내 모델이야. 그럼 입어야죠. 이런 거. 내 콘서트 뭔가 의미 있죠. 상징이야. 그러면 백지신 거. 그냥 그거 뭐 버리지 말라 얘기네. 안 돼. 진짜. 저 이 짐들에게는 갖가지 다 영혼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게 역사입니다. 뭔 소리야? 아니에요. 사진으로 더 2년 전 것이다. 비우세요. 존재만은 잊지 말아라. 그렇죠. 와우. 이 옷걸인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야. 아니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옷걸이가... 끝나갖고 접다 끝났어. 옷걸이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뭐야? What is this? It's just trash.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뭐야? 병뚜껑인데? 쓰레기지. 쓰레기. 정리할 것들이야. 내가 이게 안 그래도 정리 해놓고 있었어. 저 정리한 거 안 입은 것들이야. 정리 딱 부거렸어요. 잠깐. 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마침 정리하던 참. 이었다를 꼭 알아주셨으면. 그러니까 진행 중이었던 거죠, 확실히. 정말 진행 중이었고요. 저렇게만 살고 있지 않았다. 사과하는 거 같지 왜? 그러니까. 하나씩. 야 진영아, 이거 야, 먼지가 장난 아닌데 마스크를 하나 낄래? 아니 괜찮. 이거는 괜찮다고? 이거는 운동복. 오케이. 이거는 운동복이야. 운동복. 운동복이야. 이거는 이것도 운동복이야. 오케이. 운동복. 오케이. 미안했어요. 사실 저 친구한테 전화해. 집에 오늘 딱 처음 온 날인데. 근데 이분 정리 진짜 잘하신다, 신영 씨. 네. 원래 정리의 첫 번째 기본이 종류별로는 또 어딘가에 정리를 해둬야죠. 봐봐요. 어느 정도 이제 걸을 수 있는 길이 됐어. 그래서 여기는 원래 바닥이었거든요, 처음에. 아, 진짜 많이 치웠네. 바닥이었거든요, 처음에. 된다니까요. 내가 안 한 거야. 참회하고 있잖아. 내가 안 한 거야. 곳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과 어수선했던 이곳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똑같아. 근데 심각한데요? 저 바닥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7년 된 거 같아요. 7년 만이요? 버섯 자라요, 버섯 자라. 손님한테 이걸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니? 피곤하지 않냐? 아, 좋아요. 오늘 몇 신 있었어? 신 몇 개 있었어? 몇 개 없었고 내일,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야, 딱이네. 드디어 왔다, 잠깐만. 배달. 식단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 근데. 꼭 앉아있어. 요리해주려고요? 치우느라 고생해서 맛있는 고기 먹여주려고. 향 좋아. 향 좋아. 미치겠다.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좋아요.
너 젓가락질 좀 나 알려줘봐라. 젓가락질 못해요?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돼 이제.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해. 여기에 여기를 또 붙여 밑에 이걸 이 두 개와 이 이 두 개를 이렇게 벌리는 거야. 이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준영 씨가 오늘 도움을 많이 주시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 두 개를 움직이는 것 같아. 너 이거 처음부터 잘 됐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이렇게. 너무 좋아. 맛있는데? 약간 진동생 같아. 두 분이 약간 좀 이미지도 비슷하고. 아이고, 야, 너무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 너무 맛있어. 몇 년 만인 거예요, 그냥? 4-5년 됐죠. 뭐 그치? 팬들이 엄청 오래 기다렸죠, 뭐. 그래서 어제 자켓 찍는데 너무 설렌 거야. 오랜만에 하는데 진짜 전날 밤에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 그 정도요? 잠이 안 왔어, 진짜로. 사실 이제 내가 좀 궁금하고 또 남자면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한 1년 반, 2년 정도의 텀이 있고 난 후에 감을 어떻게 잡고 이게 할 때 또 어떤 기분과 느낌으로 또 다시 시작해야 될지가 사실 그러니까 고민이 컨디션이다. 될 것 같아, 진짜. 나는 참 복만 2년 동안 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실제로 음악도 뭐 내가 예전에는 안 들었던 장르도 이제 막 들어 그냥 다 틀어놓고 책도 운동은 맨날 했고 유튜브도 SNS도 보면서 요새는 뭐가 유행하고 뭐에 애들이 빠져있지?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계속 자신한테 스스로 계속 주문이 걸리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편해요. 제가 하는 것들이 애기들 케어하고 운동도 하고. 진짜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 같아. 하루 진짜 잘 보내는 거네. 맞아, 맞아.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저한테 있어서 지금 제 인생이 저의 2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이 2막이니까 정리도 좀 잘 하면서 새 출발하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좋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빨리. 이게 제일 컸어, 사실은. 13년 차? 그런데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 스페셜 무대를 우리 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영광인 거지.